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지역 상권들, 이 유행의 흐름처럼 그 속도도 빨라지면서 과거 흥했던 상권이 쇠퇴하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발맞춰 전파가 빠른 SNS를 통해 상권 알리기에 나선 곳이 있습니다. 보도에 박용 기자입니다. 용산구 남영동 먹자골목입니다. 용산기지 주변의 영향을 받아 스테이크와 부대찌개 등 특성화된 먹거리 골목으로 사랑받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은 줄었고 제도약을 위해 2019년 특성화 사업도 진행됐습니다. 점심시간을 맞은 남영동 먹자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간이 유동인구를 찾을 수 있는데요. 미군 부대와 학원가가 밀집했던 예전에는 더 많은 인파가 이곳을 찾았다는 게 남영동 상인들의 설명입니다. 그때는 여기가 그냥 몇 터졌지. 남영동 먹자골목, 스테이크 골목으로 유명했습니다. 남영동 먹자골목이 SNS 영상 속에 담겼습니다. 젊은 여성이 오랜만에 남영동을 찾는다는 콘셉트로 수십 년간 이곳에 몸담은 상인들과 맛집 정보, 골목길의 모습들을 젊은 감각으로 구성했습니다. 용산구 소기업 소상공인회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전파력이 빠른 SNS 영상 제작에 나선 겁니다. 요즘은 정말 골목골목에 있는 뭐 커피숍이라든지 뭐 조그마한 가게도 그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많은 젊은 사람이나 또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도 이제 유명하다고 하면은 찾아오잖아요. 그런 시대에 발맞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소상공인들을 매출을 증대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해 봤을 때 그나마 영상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좋겠다. 현재까지 유튜브에 게재된 영상은 남영동 먹자골목을 비롯해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와 숙대 앞 순원 환기빗길 등 세 곳. 버스와 TV 광고를 위한 15초짜리 짧은 영상도 선보였습니다. 각 상권별 특징과 맛집 정보가 영상으로 소개되면서 상인들 역시 이를 통한 상권 활성화에 기대감을 비치고 있습니다. 많이 보셔야 되는데 보시고 아 여기 이런 데가 있나 한번 가볼까? 이래서 많이들 와주셨으면 정말 예, 고맙죠. 예. 용산구 소기업 소상공인회는 지역별 상권뿐만 아니라 용문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나서고 있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